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오랜만에 공무원 기출 문제를 다뤄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국회직 9급 영어 시험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회직 8급과 함께 자칭 국회직 전문 강사로서 9급을 외면할 수 없겠죠. 시험은 정작 2주 전에 치러졌어요. 8월 13일 토요일. 근데 시험지가 공개가 안 돼가지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시험이 참 좋습니다. 몇몇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빼앗고 싶을 정도로 참 문제를 잘 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아주 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잘 내가지고 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흔치 않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이런 문제를 만나기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개별 문제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좋았는지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20문제 전체를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다 설명하면 너무 늘어져.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이걸 얘기할게요. 숙제를 주는 거야, 숙제.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걸 테니까 이거 파악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국회직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거나 수능영어나 편입영어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알고 있느냐 거꾸로 숙제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해설 나올 테니까 그리고 답변이 다 본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는 훑기만 하겠다. 저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몇몇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함께 풀고 그 해설 영상을 올리는 쪽을 하겠는데 장담을 못해요. 전부 다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번 영상에서는 숙제, 생각거리를 갖다가 던진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번 강의를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8일 일요일 아침이에요. 어제 제가 밤에 시험지 그냥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해서 구한 다음에 오야 넣었네 해가지고 한번 훑어보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잠을 설쳤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한번 가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휘 문제네요. 동의어 문제. 풀어보세요. 잘 냈죠? 정말 기본적인 그 어휘 아닙니까? 그죠? 이렇트. 딱 봤을 때 폭발하다, 분출하다가 쫙 안 보여가지고 좀 당황하셨나요? 그죠? 나머지 선택지 지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예요. 그죠? Injure? 그러니까 이렇게 E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런 걸 딱 하나 꼭 집어넣는다고. Ponder? 이거는 이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Ponder란 단어는 숙고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 한번 내줄게요. 이 사람이, 이 출제자가 여기 지금 대의 자리에 그죠? 뭔가 명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명사는 대로 바꿔놨어. 왜냐하면 erupt라는 단어의 의미를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대의를 준다면 그러면 저 대의에 들어갈 명사가 뭐였을까? 상식이네요, 상식. 자, 그 다음 문법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ing인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warm이라는 단어는 형용사 아닌가? 아, 동사도 있나 보구나. ing가 붙었겠죠. 왜 ing인 이유가 뭐죠? 동명사인가요? 분사 구문이겠죠? 동명사 맞아요? 분사 구문 맞아요? there by의 정체는 뭔가요? there by의 품사는? 아, 이거 은근히 많이 이 there by 가지고 문제 많이 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there by의 의미가 뭐죠? 부사입니다. 부사. 여러분 혹시 그러면 내가 거꾸로 더 물어볼게요. where by는 뭐죠?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이제 기출회사를 할때 은근슬쩍 이런 걸 설명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릴리스란 동사가 딱 나오면 뭐 찾아야 돼요? 여기 into. 짝꿍이 이룬다는 거 보여야 됩니다. Release A into B.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까. 요런 거. 요런 걸 공부하고 가야지 기출을 봤다는 거지. 정답만 구하고, 정답만 구하고 넘어가면 그건 기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선택지 분석?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텍스트를 이렇게 아예 구워 삶아야 됩니다. 씹어 삼켜야 돼요. 이게 정말 기출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얘기할 게 되게 많다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1번은 이 쉬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어. 이제 어휘 문제 1번 끝났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야, 이 출제자가 정말 좋은 지문을 참잘 골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보세요. 어떤 텍스트가 있더라도 문제를 내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좋은 문제와 나쁜 문제가 어디서 갈리냐면은, 출제자의 그 출제 실력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를 얼마나 잘 고르느냐. 텍스트를 잘 고르려면 시간이 걸려. 많이 읽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출제가 엉성하고 형편없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텍스트를 고르는데 시간을 안 썼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텍스트가 있어요. 문제를 내기 좋은. 적절한. 근데 이제 여기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이번에 국회직 내신 분께서는, 문제가 좋았다라는 게 뭐냐면, 국회직 8급이 있잖아요. 국회직 같은 경우는. 걔랑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과거 것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8급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8급의 난이도는 이 정도인데, 9급의 난이도는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국회직 9급이 좋을 것 같고, 문제 내는 입장에서. 근데 문제를 참잘 냈어요. 보세요. 얼마나 글을 많이 읽었으면,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지문을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글을 읽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번에, sanction. 이건 시사상식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이거 북한과 남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sanction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요. 아주 기본 어휘 중에 어휘죠.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잖아요. 자, 뒤에 답이 한번 읽어볼까? 독일에서 만났어. 누가? 서방 선진국 7개국 있잖아요. 그죠? G7. G7. 그죠? 리더들이 만나가지고 리이터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요 단어, 공무원 시험에서 어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항상 뒤에 전치사 to하고 친하죠. 우리는 이것에 헌신하겠다.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그죠? Commit to. 그죠? 이것을 리이터레이트 했대요. 단어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쉬운 단어야, 리이터레이트는. 그다음에 저게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ing인 거.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거 문법 문제 많이 나오죠. Help. 목적어, 원형 부정사. to 없는, 그죠? to가 생략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생션을 갖다가 애드했다. 러시아에 대한 생션을 애드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려면 러시아한테 핸디캡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죠? 러시아가 움찔할 수 있도록 막 뭐를 가했나요?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죠? 다섯 개 선택지 중에서 안 보여. 근데 잠깐만. 이거 문제 너무 잘못 냈네. 그죠? 아니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는 조금 실수한 것 같다. 출제자가. 이러면 좀안 되지 않나요? 이건 좀 실수한 것 같네. 프라비전? 프로바이드의 명사형이죠. 보통 공급하는 어떤 물자나 식량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일 때가 많고요. 그죠? 인게니먼트는 커미트먼트에 어떻게 보면 동의어죠. 뭐야 이거. 왜 너무 추상적인 명사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약속.
그죠? 참여, 그죠? 이거 뭐야?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고. 이거 아예 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가? 상품. 좀 조심했어야 돼. 선택지 맞는데, 좀더 다양하게. 철자도 다양하게. 엠바고란 말 들어봤나요, 엠바고? 주로 이제, 아직 그 엠바고를 설정했다.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언론에서 좀 이거 기사로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엠바고. 그러니까 기사를 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일단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 근데 엠바고란 단어가 경제 용어로도 써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동의어로 지금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엠바고란 단어가 금수 조치. 그러니까 제가 적절한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엠바고 금수 조치. 금지. 그죠? 좋아요. 막는 거죠. 2번이 답이었습니다. 아주 고급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캡이라는 게 뭘까요? 캡. 모자. 모자를 씌웠다. 러시아 석유 수출 가격의 모자. 그죠? 저 캡이란 단어가 요즘에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상식적으로 저 캡이 의미가 정확하게 뭘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시험 문제 거리로 나올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아주 무난한 문제죠. 아주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진짜 많이 내는 단어인 것 같아요. 호의적이다, 적대적이다, 이거 굉장히 동의어, 반의어 꼭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끔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보이는 풍경이죠. 잘 어린애들이 종종 삐리리한 감정을 발생시켜요. 서로에 대해서. 감정, 누구누구에 대한 감정 그럴 때이 투어도 많이 쓰죠. 누구누구에 대한 태도 그럴 때 투어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요런 거꼭 알아두세요. When, ing, 뭐뭐 할때 있어서. 성적을 놓고 경쟁할 때 있어서. 그죠? 성적 1열을 딱줄 세우니까 서로가 다 적이에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죠? 답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5번이네요. 그죠? 익스트라버건트, 되게 사치스러운, 그다음에 참을 수 없는, 에보리지널, 그죠? 원주민의, 그죠? 야, 이거 만약에 2번 가지고 장난쳤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원상 파스 있잖아요. 파세틱. 요것이 붙는 동의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앞에다가 sim, same, 같다. 교감, 공감이 아니라 antipathetic. 그죠? antipathy가 반감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이렇게 했었으면 답이 됐을 텐데.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네요. 허스틸의 명사형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최근에 어느 시험에선가 이 단어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직렬을 또 봐야 된다라는, 다른 직렬 기출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걸 약간 암시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에. 무엇무엇과 충돌하다. Be at odds with. 잠깐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아, 이런 거 정말 많이 싫어하는데 7일 만에 끝내는 영수거 실력편에서 출판사가 모비릭 영어 연구소인데 그죠? 무엇무엇과 충돌한다 무엇무엇과 일치한다 무엇무엇과 어울리지 않는다 Be incongruent with 그죠? congruent가 일치하는 좋아하는 부정접 두사 in이 있으니까 답은 그죠? 2번이 돼야겠죠. 일관성이 있느니 영어로 보죠. 일관성이 있는 consistent. 뭐 일관성이 없는 게 뭐죠? inconsistent. 모순된다. 그러니까 요런 단어. 그러니까 CO로 시작하는 단어에 in이 붙죠. 부정접두사. 그거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자, 근데 여기 사실은 여기가 좀 제일 어려운 수거였죠. 여러 개 단어가 붙어 있는. 근데 이제 이 지문에는 이거 말고도 되게 수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런 거 되게 중요하죠.
어태치가 붙이다인데 목적어로 importance가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attach importance to 하면은 무언가의 중요성을 붙이는 거니까 무언가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중요시한다는 수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무언가를 중요시한다 할때 여러분 혹시 이 수가 아십니까? 무언가에 우선권을 주다. 이런 것도 있다고요. 되게 많아요. 이런 거 한꺼번에 한번 나중에 정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능력, 언어, 말, 엄청난 중요성을 부과한다. 아, 이런 표현들. 평행하는 트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또한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그죠? 어우, 이런 표현 다 멋있다. 이거는 많이 보이는 표현은 아닌데,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 뭐죠?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낸대요. 우리의 꼼꼼히 준비된 말들보다. 아, 이건 뭐야?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소재적으로 말이 나왔고, 말이 아닌 몸짓 언어 같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스처 같은 게. Non-verbal. 그러면, those 메시지는 뭐고, our carefully chosen words는 뭐겠어요? 이 those 메시지라는 거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비언어적 언어. 제스처 같은 거고, 얼굴 표정 같은 거고, 우리의 조심스럽게 선별된, 선정된 단어들은 말을 가리키는 거겠지. 아니, 기껏 지금 앞에서 A, B를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A, B가 고스란히 안 나오고 A-B-C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말 바꾸기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문 누군지 알겠어요? 얘지. 그리고 be at us with 에서 주어는 어딨어? 아, 지금 주어가 얘잖아요. 가끔 말과 얼굴 표정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반가워 그러는데 얼굴로는 막 되게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경우가 있잖아요. 안 반가운 거지. 그죠? 선택지 1번은 완전 반대. 아, indispensable.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죠? 필수 불가결한. 어, 또 인이네. 아, 다 지금 앞에 인인 걸 지금 문제를 만들었구나. 뭐 이런 거는 용서해 줄수 있어요. 용서해 줄수 있어요. 그죠? 이제 어휘 수거가 끝났고 이제 빈칸 완성 그죠? 빈칸 완성을 가장한 그 어휘로 가보겠습니다. 평일 영어에서는 이걸 뭐 논리 완성이라고 하는데 어휘 문제죠. 아 근데 5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제 개인적으로 선택지 간의 차이가 조금 컸어요. 그죠? 근데 자칫 놓쳤어. 놓쳐가지고 2번 같은 거, 4번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었던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글을 정확하게 못 읽었으면. 좀 약간 야한 동영상 같은 거 알면은 좀 19금 영화 같은 거 보면 맨 앞에 뭐 워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4번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 진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큰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게왜 붙어 있을까요? 아무튼 be restricted to가 뭐죠? be limited to 무엇무엇에 제한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죠? 성인 관객에게만, 성인 시청자에게만 딱 리스트릭트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영화들은, 야, 이런 표현 좋네. R이라고 등급이 매겨진대요. 수동태. 뒤에 좀 이따 문법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네. 이게 두 번째 동사인 거 보이나요? 아니 지금 선행사가 지금 아니 주어가 무비잖아 복수니까 그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 무비지 꾸며주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보여? 아? 복수인 거 보여요? 이거 나중에 문법에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아 보여요? 이즈가 아니라? 얘 때문에? 아니에요. 얘 때문이에요. 무비즈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은근히 컨테이너 S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누더티. 벗음. 그죠?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더 좋아하는 거 나왔네요. 이거. 이런 것이 들어간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죠? R등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큰 따옴표 치운 이유가 이 Restricted라는 단어가 되게 특별하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R이라는 철자에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영화들 속의 대사, 그래서 랭귀지를 언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대사라고 씁시다. 대사는 보세요. 선행 주어가 지금 단수니까 여기 S 붙은 거. 이런 걸 포함하고 있고 shown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과거 분사겠죠? 그다음 여기는 뭐 생략? In this movies가 생략되어 있겠죠. 이런 영화 안에서 보이는 폭력은 굉장히 그래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 이런 그래픽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그런 영화 평론 같은데 드라마 관련된 글에 되게 많이 나온다는데 아주 선명하다, 선정적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촬영이 되는데 뭘로 촬영이 되냐면 피 그리고 다른 disturbing한 social special effects 혼란스럽게 하는 그죠? 이런 special effects 챙챙 쾅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터져나가고 막 킬빌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이런 영화들에 보면은 뭐 아이들이 볼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못 보게 하고 어른들만 봐야만 한다라는 경고 문구라든지 가이드라인 뭐 아니면 이런 거를 어겼을 때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영화는 늘상 나오는 대사와 늘상 보이는 폭력이 있으니까 그런 게그 영화의 클리셰 아닙니까? 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분명해야 돼. 지금 보면 잘 보세요. 포함한다. 요런 장면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 그다음. 여기서 폭력이 이렇다 이렇게 했잖아요. 폭력이 그래픽하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대사는 요렇다. 이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사가 이렇단 얘기예요. 대사. 장면, 폭력적인 장면은 요렇고 대사는 요렇다. 장면은 폭력적이고 대사는 요렇다. 이게 들어가줘야지. 얼마나 막 쌍스러운 말과 성적인 어떤 그런 게막 막 이런 게막 난무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속어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니까 답이 1번이죠. 프로페인이란 단어 아시나요? 이게 막 비속한 아주 뭐랄까 신성 모독의 그죠? 이런 단어죠. 이거의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그 옵신이란 단어가 있어요. 사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옵시나티 이거의 명사형 그죠? 벌거 벌거 천박한, 더러운, 추잡한, 파울 뭐 이런 단어들이 이런 단어에 막 동의어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설 안 해준다고 해놓고선 너무 자세하게 해설해 주고 있는데, 아, 안 돼. 지금 벌써 시간이 20분이나 지나갔어요. 안 돼. 6번 어법 문제, 7번 어법 문제. 지저분할 정도로 나쁜 이상한 문법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문법이면 난잘낸것 같습니다. 대략 130명의 학생들이 서스펜션, 정지, 정학. 아우 내가 얘기해 버렸네. 이 단어 뜻이 뭘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아 보세요. 이게 지금 주어고요.
동사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콤마 위치, 이건 접속사니까 이제 새로운 문장이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지우고 들어가야지, 준동사니까. 그 다음에 요건 능동이잖아, 어쨌거나. 위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나요? 아, 이거 눈치를 딱 채야지. 2, 3, 5지. 그죠? 적어드릴게요. 기분한 동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무슨 동사입니까? 사역 동사 아니야. 무슨 사역 동사야? 수요 동사지. A에게 B를 주다. 그죠? 그럼 A가 앞으로 나가면, 이게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인 주어가 사물인 B를 받다가 되는 거 아니야. 130명의 학생이 학교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돼야 되고, 지금 요거는 so far가 지금까지 해서 현재 완료랑 굉장히 친하다?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잖아. 딱 잡아채야죠. 아, 이거 현재 완료 때 배웠는데, 현재 완료랑 정말 같이 잘 쓰이는 부사 so far. 그죠? 나올 때마다, 소파가 나올 때마다 아마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맥락상 해석을 해봐도 이게 맞지. 그죠? 얘도 정확받았고, 얘도 정지받았어. 그래서 최대 30일까지 도서관 이용이 금지야. 여기 나와 있는 대의는 130명의 학생들일 테고, be allowed to 부정사는 다알 테고, 수동태. 그 다음에 숫자 앞에 나오는 up to는 최대. 뭐뭐까지이고.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위치는 선행사가 뭐다요? 앞에는 서스펜션즈?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S가 붙을 수 있나요?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전체의 내용. 서스펜션을 받았다라는 요 내용. 그죠? 요걸 받아주는 관계대명사 위치고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죠? 아, 너무 친절하네. 안 되겠어.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우, 새로운 소재 드론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에어크래프트보다 댄이 있으니까 비교급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비교급이 나왔는데 어떤 단어는 그냥 ER만 붙이면 되고 어떤 단어는 원급에다가 앞에 뭐를 붙이는 거죠? 너무 긴 단어일 때. 그런데 이런 비교급 앞에다가 머치를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비교급 강조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머치는 요거 두개 비교급 전체를 강조하는 거죠. 이 스몰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시를 안 해주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보이니까, 응? 이렇게 보세요. 이게 표시하니까 되게 어색하잖아. 앞에는 멋지고 뒤에는 어떻게 뭐냐. 아, 이건 답이 아니다. 그죠?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좀, 앞뒤, 앞뒤가 병렬이니까, 3번 아니면, 그죠? 뭐, 4번 같은 게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비교급 앞에 베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어? 이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막바로 막 이제 2, 3, 4에서 골랐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착각이 보인다는 거죠. 2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표시를 해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안 보일 수 있어요. 신박하죠? 평상시에 가끔 엔드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엔드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잘못 집어넣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앞뒤가 병렬이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병렬이냐. 이렇게 막 나한테 반문하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앞에는 ER이고 여기는 뭐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여기서 maneuverable이란 단어. 조작할 수 있는, 조작 가능한. 뭐 이런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나름 되게 좀 신박한 문제였네. 그죠? 평상시 되게 많이 묻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도 있구나. 그죠? 나름 신박했어요. 이제 어우 또또 어법이야? 8번?
이거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8번하고 9번은요, 선택지가 5개잖아요. 딱 수능이 이래요. 8번도 정말 수능 수준의 문제. 그죠? 문제를 참 잘 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8번 참 잘 냈다고 생각하고, 9번도 굉장히 잘 낸 문제예요. 상대적으로. 8번보다는 조금 지문 내용이 좀 별로긴 한데 정말 물어볼 문법 문제는 잘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번, 9번을 딱 보면서 딱 첫 느낌이 참 좋았어요. 자, 한번 문법으로만 접근 한번 해볼게요. 1번은 동사에다 밑줄, 수일치, 능동, 시제 이 세 가지, 그죠? 2번은 make, 목적어, 형용사. 3번은 우리 이제 자동사, 타동사 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죠. respond to. 5번은 뭐냐? 이거 잘못됐다, 5번.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답 5번. 아, 이 5번 골라서 틀린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은근히. 자, 8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그 이슈 전체, 무엇에 대한 이슈냐면은 다른 세계에서의 생명. 그러니까 이거죠. 지구에 생명이 있는데 저 별에, 저 행성에, 저 은하에 또 생명체가 있을까? 라는 이슈는 일단 그걸 떠나서 이런 질문을 갖다가 요구한다. 질문을 간청한다. 이런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야,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나 멋있는 표현인데 Back to the question. 도대체 생명이란 게 무엇이야? 이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생명부터 정의를 한 다음에 다른 세계의 생명 얘기를 해야겠지. 질문 참 멋있네. 그러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들은 공유하고 있다. 세 가지 아주 크리티컬한 어떤 과정을. 오, 또 관계대명사 대절이 요 크리티컬 프로세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That 대절, 이 대시 뭘까요? 관계대명사 대시죠? 여기 make s 안 붙었죠? 이것들이 살아있게끔 만드는. 여기서 them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것들이죠. 복수로 받았네요. 아, 이런 것도 문제 잘 내는데. make, 목적어, 형용사. alive는 서술적인 용법으로 가능한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생명체들은 또한 자신의 환경에 반응한다, 대응한다, respond to 한다. 2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생명체들은 진화하고 적응하고 일부 생명체들은 심지어 진화했는데 어느 정도로 진화를 했냐? 우리 얘기하네요. 그들이 걷고 자기 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들을 걸으시죠? 여러분들 우주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우주에 대해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뒤에가 완전하잖아. 완전하면 여기 외워야 돼야지. 또또또또 또, 또, 또.
선생님, 이 포인트가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웨어를 씁니까? 뭐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아주 한참 덜된 겁니다. 장소 명사만 관계부사 웨어 앞에는 순수한 장소, 뭐 집, 병원, 길거리 이런 것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공부를 한참 추상적인 영역으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웨어가 되어야죠. 아, 그러면 아까 전에 아까 우리가 의심의 그 눈길을 맨 처음 뒀었던 5번으로 가보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에너지, we receive. 우리가 받는 에너지. 아, 이중한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에너지인데, 생명을 가능케 하는, 단순하게 그냥 사명시로 쓰였네. 이런 에너지는, 보세요. 꾸며주고, 꾸며주고, 이중한정. 온다. 어디서 온다? 우리의 별, 바로 태양에서 온다. 수일치. 아, 수일치인데, 은근히 준동사와 동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이 8번 지문은 굉장히 좋은 지문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언가를 테스트. 뭐 예를 들면 뭐 가설을 갖다가 검증하든 아니면 뭐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으로 검증을 하든 테스트 해보는 데 있어서의 그 타당도, validity와 관련된 글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뭐 그런 검증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내용은 차치하고 나중에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문법만 집중해 봅시다. 자, 때려 봅시다. 1번. 뭐 물어보는 거죠? 아, 1번 딱 보자마자 나와야죠. 안 나오십니까? 2번. 아, 나오셔야죠. 이거 문법 문제예요? 이거 문법 문제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투까지 같이 밑줄을 쳐놨어야 되지 않나 싶네. 그죠? 4번은요? 뒤에 나와 있는 메이드까지 함께 밑줄을 쳐놨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1번하고 중복된다? 5번은요? 근데 너무 5개가 전부 다 동사네. 아, 요건 좀 아쉽다. 그죠? 아까 8번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물어봤잖아요. 에이, 9번은 조금 아쉽네요. 그죠? 내가 만약에 문제를 냈다라고 한다면 어디다 냈을까? 여기다가 밑줄을 쳐놨을 것 같아. 아닌가? 너무 쉬운가? 여기다가 밑줄을 쳐놨을 것 같아. 너무 쉬운가? 잠깐만, evidence to 부정사. evidence to 부정사. 이거 너무 쉽네. 여기다가 밑줄을 쳐놨으면 괜찮았으려나? 여기다가? 아, 이게 별로 이렇게 낼게 없네, 그러면? 올도? 뭐야, 또 리폴트 있고? 여기 또 투 위치 있고? 여기다가 냈어도 되나? 여기 돼? 여기 돼. 여기 또 수일치? 여기 제기대명사? 에이, 9번 지문 조금 약하네.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제가 밑줄 친 대목들의 문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밸리더티라는 개념은 요런 걸 가리킨대요. 리펄투가 가리킨다 알죠? 명사, 적절성, 유의미성, 쓸모 있음, 어떤 특수한 어떤 추론, 테스트 스콜즈로부터 만들어진 추론, make an influence가 추론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란 명사 앞으로 나왔고 메이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를 꾸며줘야겠지. 선택지 2번. 그냥 주어진 테스트 기분이 명사 잘 꾸며주잖아요. 3번. 많은 방식들이 있다?
증거를 축적하는 어떤 특정한 추론을 갖다 뒷받침하는, 이거는 아까 계속 나왔던 표현인데, 에이, 내가 만약에 문제 됐으면 여기다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 투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Validity라는 것은 늘 정도, 어떤 디그리를 가리키는데, 이 2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 정도로니까요, 정도로. 2비치다면 완전한 자. 그 증거가 그 추론들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정도. 증거가 추론을 갖다가 50% 뒷받침해? 그러면 Validity가 50%인 거고, 70%그 추론을 뒷받침해? 그러면 70%인 거고, 이거예요. 근데 어떤 추론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추론, 여기. 보세요. 이 추론이란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게 과거분사로 꾸며줘도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PP로 꾸며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갖다 생략을 한게 아까 선택지 1번의 메이드예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여기 이즈가 뭡니까? 추론인데, 추론들인데, 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갈딩이라는 녀석은 전치사죠, 전치사. 무엇 무엇에 대한, 무엇 무엇에 관한, 무엇 무엇에 관하여. 전치사죠, 거의. 그죠? 그래서 9번, 해결.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번 문제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야, 참 문제 잘 냈다. 선택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제랑 이게 직결되게 만드는 게참 쉽지가 않거든요. 야, 이 주제랑도 다 통하고, 그 다음에 살짝 반대말 집어넣고, 일부러 거기 나와 있는 어휘가, 특별하게 막 어휘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냐 여부만 물어보는 문제.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저는 이 10번 문제를 빼앗고 싶었습니다. 이 10번 문제는 나중에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그리고 다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해석해 보려고요. 어쨌거나 이게 어떤 뭐 상점이 됐든, 기업이 됐든, 마케팅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매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모든 구매자, 소비자를 다알 수는 없잖아요. 핵심적인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샘플, 가장 대표성이 큰 어떤 샘플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이게 이 글이에요.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제공했다. 효율적인 방식. 효율적이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 store라는 동사하고요. 이 search for라는 동사가 데이터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for가 도대체 어디 걸리는 for냐? search에만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했다.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델링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모델링. 아까 제가 샘플링, 그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ing. 지금 문법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떤 회사에 가장 돈이 되는 그런 손님들을 따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해. 따로 떼어낸다는 얘기. 여기서는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뿐만 아니라 마케터들은 그들을 연구했고, 그들을 프로파일했고, 그러면서 그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얘네가 돈이 되는데 얘네랑 비슷한 다른 이제 고객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데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돈벌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구했다. 뭘 요구했냐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을 요구했다. 이제 기존 고객이 아니라 앞으로의 고객이겠죠. 잠재 고객, 가능성 있는 고객, prospective. existing의 반대말로 prospective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아유, 되게 보면은 얘도 긍정적인 단어죠. 얘도 긍정적인 단어죠. 뭐 얘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지만 맥락상 긍정적이죠. 얘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2번을 놓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메일링, 더 많은 전화,
더 막 메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전화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다. 니드투부 정사가 뭐 말 필요가 있다는데 메일링을 하는 거랑 콜을 하는 거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동형이 돼야 됩니다. 투비피피. 이런 걸 문법문제 냈어야지. 그죠?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9번하고 바꿔가지고 문법문제를 20번으로 내고 어휘 문제를 아 그러면 또 안 되나? 그죠? 분사구문. 오, ING인 줄 아시겠어요? 인이오는 줄 알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보낼 놈한테만 보내고 그러니까 임의로 막 보내는 게 아니라 딱 핵심적인 어떤 고객한테만 보내고 하니까 당연히 메일 보냈을 때 답장도 전화를 했을 때도 그 받아주는 전화도 더 많아지겠죠. Higher response rate. 당연히 딱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거니까 비용은 낮아지겠죠. 아 여기 more mailings와 calls가 아니지. more의 반대말이 뭡니까? 또 less 하지 마시고요. 복수잖아요. 그죠? 더 적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더 적게. 그래야지 이게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아, 참 이거 단어 하나하나가 주제랑 다 직결되니까 얼마나 문제를 잘 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박수. 잘 냈다.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엑스타시를 느꼈습니다. 아주 그냥 짜릿했어요. 이 출제자 훔쳐오고 싶어요. 이 출제는 정말 잘 냈다. 문제를 낸 사람 입장에서 공부하기도 얼마나 좋아 이후에. 아 11번. 아 이 집은 너무 재밌었어. 아 왜 이렇게 좋은 문제가 많죠?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야? 이후에서 이 나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움찔하면 다른 나라가 다 깨갱합니다. 유럽에서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에 대한 글인데 잠깐만요. 선택지 다섯 개가 전부 다 한국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제 1, 2, 3, 4, 5번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은요 정말 야갔어.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면 5번부터 읽어간대요. 5, 4, 3. 그리고 대부분 답이 5, 4, 3에 배치가 되어 있고 1번, 2번. 특히 1번이 답인 경우는 없다. 수능에서. 아 정말 야갔어. 근데 정말 그런 거를 좀 알고서 문제를 낸 건지 답이. 여러분 잠깐 볼까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글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자 국가지만 독일 가구, 가정이 부유하지 않다라는 약간 상식을 깨는 글 아니야. 1번이 딱 답이었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2번. 어떤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스페인 가구의 순자산은 독일 중위 가구의 순자산을 능가하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더 낫다는 거 아니야. 3번. 유럽 중앙은행의 연구가 제시한 수치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고. 4번. 독일의 경우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의 수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적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작은 이유가 집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야. 어떤 집의 재산에서 집 가격이 제일 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을 빌려. 그러니까 애들은 자산이 낮은 것 뿐이야. 가구 재산의 분배에 있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안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 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좀 많잖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문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한 문제씩 꼼꼼히 읽어주세요. 독일은 하나의 국가로서는 부자지만 최근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온 최근의 연구는 여기서 서제스트의 의미는 제한하다가 아니죠?
여기 is not 다음에 뭐 생략? 반복되니까 생략. 그죠?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중위 가구, 아 중간 딱, median, 순, 이 넷이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고, 순 자산이 대략 51,400파운드인데, 아니 독일 유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유로 단위가 요건가? 파운드 단위 아닌가? 혹시 이 글이 영국의 주간지? 시사지인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것은, 여기서 도우즈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순자산, 넷 어셋을 대신받는 도우즈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그리스 가구의 전형적인, 그래서 전형적이라는 얘기는 약간 미디엄과 약간 동의어죠? 순자산보다 더 적습니다. 보세요. 아니,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그리스. 그리스는 진짜 가난한 나라인데, 독일에 비하면. 얘네보다도 자산이 적다니. 분명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걸 받는 these figures 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수치는 careful한 어떤 interpretation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여기서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독일 정말 가난하구나. 독일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보세요.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독일의 가구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지금 얘랑 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는 거야. 다른 집들은 한 집에 막 5명, 6명 살고 독일은 막 2사람, 3사람밖에 안 사는 거야. 당연히 자산이 작을 수밖에. 그리고 평균이라는 게 끌어내려져 온다는 거야. 디 이스트에 의해서. 이스트가 어디겠습니까? 과거 구동도. 독일의 오른쪽 지방이겠죠. 콤마 웨얼. 거기에서는 웨얼 썼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야, 글 참 재밌게 쓰네. 모어로버. 여기 연결사 모어로버 들어간 이유 알겠어요? 계속 신중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수치는 연금, 프라미스. 앞으로 연금 받을 그 가능성 있잖아요. 연금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받게 될 복지국가 아닙니까? 독일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아니,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0억, 40억 받게 되어 있거든, 독일에서는. 이걸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그런 것도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가 잘못 나온 거. 아, 수치가 잘못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The poor showing? 야, 문장이 정말 쫀쫀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치불일치를 안 내고 순서나 뭐 삽입 문제 있죠. 문장의 위치. 이런 걸로도 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Far fewer people. 아, 비교급 강조 또 나왔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집을. 드디어 나왔네. 대부분의 가구가 렌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 housing stock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소수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아, 이거 굉장히 현대적인데? 굉장히 이거 앞서 나간 나라 아닙니까? 꼭 집을 소유해야 돼? 우리 집 빌리자. 어차피 몇 년 살다가 우리 죽는데 뭐 집을 소유해. 이 불평등만 일으키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end of it. 멋있네요. 그죠? 결국 뭐뭐로 끝나게 된다. 가장 불평등한 분배. 이야, 이런 표현 정말 중요하죠. uneven. 불균등 분포. 그죠? 유로존. 유로를 쓰는 그 유로 지역에서 가구의 어떤 재산에 있어서 가장 불평등한 분배. 를 갖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End of ing, end of with 명사. 와, 정말 문제 잘 냈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답은 1번. 아까 몇 번이었죠? 4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이 출제하러 들어가신 분께서 뒤에 몇 번이다 또 언어 얘기 또 나오는데
어떤 그 언어와 관련된 책을 하나 들고 들어가셨어. 그래서 그 책에서 다 문제를 냈어. 세 개인가 지문이 같은 출처를 갖고 있어요. 청소년용 도서야. 아, 참. 근데 그 책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읽어본 적이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책이기 때문에 책한 권에서만 문제를 여러 개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 지금 벌써 시간이 50분 지났어.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렇게 느리게 강의했다가는 안 돼. 글의 흐름상 어색한 겁니다. 이 글은 지금 과연 동물도 언어라는 것을 가진다라고 할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의 글이거든요. 1번 문장. Maybe, 어쩌면, 그죠? 그러면 이제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2번 볼까요? 동물 의사소통의 많은 형식들이. 걔네들이죠, 뭐. 새도 노래하잖아요. 벌도 막 잉, 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인간 언어 요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동사 강조. 가지고 있긴 해. 그죠? 3번. 예를 들어서, 베르벳 원숭이는 다양한 소리를 낸다. 다른 포식동물, 천적에 대해서. 벌써 당연히 얘가 나오겠지. 얘가 나올 때 소리 다르고, 얘가 올때 소리 다르고, 얘가 올때 소리 다른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약간 언어적인 측면인 거죠. 'Monkeys aren't the only land mammals.' 원숭이는 유일한 육상 동물이 아닙니다. 복잡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것 안에 인간 언어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봐봐. 유일한 육상 동물이 아니다라는 게 있으면 평상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글을 읽죠? 예측도끼 같은 거안 합니까? 그러면 다른 뭐 고래나 코끼리도 그렇다는 얘기네 하고 뒤에 딱 그런 게 나올까 하고 봤더니만 이 원숭이들이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베르베 원숭이 얘기하고 나서 그 원숭이들 얘기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금 원숭이들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원숭이 일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크게 얘기해도 돼? 앞에 정관사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딱 돌아가는 게 요거잖아요, 지금. These monkeys. 이 베르벳 원숭이들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은 arbitrary, 자의적인 소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소리를 갖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이미 합의된, agreed upon, 이거 과거 분사로서 뒤에 나와 있는 meaning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야, 내가 꺄악 소리 지르면 이거는 표범이고, 야, 이러면은 뱀이고, 이런 합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의적인 어떤 소리를 갖다 낸다는 거죠. 뭡니까? 4번이죠. 뭐 굳이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아유 뭐야 또 독해를 가장한 어법 문제네요. 요즘에 하도 유희열 누구야 김현철 뭐 이런 유명한 작곡가들이 표절을 했다는 것 때문에 레퍼런스라는 말이 되게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여기 커버라는 말, 음악 용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어떤 곡을 누가 커버했다. 이미 원곡자가 있고 다른 사람이 뭐 커버했다. 누구누구 버전이다. 그죠? 이럴 때이 커버라는 말을 평상시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레딧비라는 노래를 아, 레딧비가 비틀즈 노래 맞는데, 레딧비라는 노래를 비틀즈가 음반으로 내기 전에 아레사 프랭클린이 먼저 불렀더라고요, 음반으로. 제가 들어봤는데, 오, 좋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 누군지는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그 R&B 가수, 그죠? 모르시니까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험도 끝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저희 채널 이제 유튜브 보시다가 좀 지겨우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어법 문제가 아니지? 아, 어법 문제 맞나? 아, 제가 착각했네요. 15번. 15번이 어법 문제였고, 13번, 14번은 단어 2개짜리 빈칸 완성이 같죠.
그죠? 13번은 연결사, 14번이 어휘 문제. 어우, 저 14번 문제 되게 재밌게 풀었어요. 14번도 엄청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14번? 14번 볼까요? 잠깐 멈춤하시고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4번은. 아주 문제를 잘 냈어요. 아주 고난도 문제입니다. A 때문에. B는 쉽죠? A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빈칸이 이렇게 나란히 두 개 붙어 있다는 거는 거의 그냥 빈칸 완성 문제라고 보는 게 좋아요. 아무튼 13번은 보면 연결사 문제니까. 커버라는 단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은 무언가가 또 쏭태네. 근데 여기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삼형식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삼형식 give something like this. 그 다음에 뒤에 부사구 in many dictionaries가 있었고 목적어를 그냥 앞으로 보는 겁니다. 사형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무언가가 많은 사전에서 주어지고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당연히 뒤에 알빈 짝이라는 그 학자와 그 학자가 그 사전에 집어넣은 내용이 나오니까 A는 너무 쉽지. 선택지 1번, 3번, 4번. 이거는 바로 그냥 1, 3, 4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잠깐만. Therefore 따라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러나 뭐야 이거 너무 선택지를 너무 쉽게 내버렸네. 그죠? 너무 쉽게 내버렸죠. 여기다가 뭐 similarly, 아, therefore 같은 데다가 similarly 아니면 likewise 뭐 이런 걸 살짝 집어넣었으면 문제가 좀 더 괜찮았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빈 작이라는 사람이 커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돈 쿠식이라는 사람의 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예로서 이제 이거 전체 내용에 대한 예로서 Let It Be가 나옵니다. 원래 Let It Be라는 노래는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가 이제 쓴 노래예요. 작곡한 노래인데 얘네가 취입을 한 게 1970년인데 재미난 건 뭐예요? 당연히 How Ever가 들어가죠. 여기 있죠. 근데 얘네가 음반에 낸 거는 1970년인데 불과 몇 개월 차로 바이가요 여러분. 뭐만큼의 뜻이 있어요. 격차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대한 최초로 발표된 음반은 바로 누구의 음원이냐면 아레사 프랭클린이었다 하고 이제 반전을 주려고 How Ever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설명, 디스크립션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웹사이트에서는 그 비틀즈의 버전을 갖다가 원래 비틀즈가 원래 원곡 원작자들인데 프랭클린의 버전의 커버곡이다 라고 라벨 표딱지를 붙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레사 프랭클린 꽤 먼저 나왔으니까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정확하게 음악 역사는 잘 모르지만 미리 한번 곡을 줬다는 거예요. 불러라. 부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네 이제 음반 내면서 자기네 이제 음반에 또 실었겠죠. 자기네 곡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그죠? 14번. 이 지문은 초반부를 딱 봤을 때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후반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환경 문제구나. 환경 문제라는 게 결국 우리는 떠나고 우리 이 환경을 갖다가 뒷세대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뒷세대에 대한 어떤 책임, 뒷세대를 위한 환경운동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글을 잡아냈을 텐데 나머지 한 요소를 잡아내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사람이라는 건 하나에만 집중하잖아.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아들, 우리 후손을 위한 환경 보존을 하자는 얘기구나. 요거로만 계속 글이 갈 수가 있어요. 글이. 나머지 하나를 놓칠 수 있어. 그럼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첫 번째 문장이죠. 경제활동의 규모가, 스케일이 막 프로시드, 진행되는 거예요. 점차 위쪽으로. 이게 경제활동의 규모가, 척도가 위쪽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도대체? 경제가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규모가 커지는 거죠. 환경 문제의 스콥, 범위. 근데 아직 안 끝났네요. Trigger by the activity. 과거 분사가 또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그 활동이 뭐죠, 여러분? 그 경제 활동이겠지. 그거에 의해서 촉발된 환경 문제의 어떤 규모가 넘어서 버렸다. Transcend. 이거와 이거의 경계, 범위를 확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는 기존의 어떤, 이 글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 줘야겠죠. A의 경계, B의 경계를 넘어섰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제너레이션이 나온다고요. 보세요, 여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해석 일단 안 합니다. 잠깐만, 여기 잠깐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 보세요. Whereas랑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뭐인 반면에죠? 각각의 세대는 사치를 갖고 있었어. 어떤 사치냐면은, 자기의 필요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사치.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무슨, 뭐죠? 이게 경제행위 아니야. 걱정하지 않고서도, 이후에 올 세대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서. 아니, 뒷세대를 뭘 걱정을 해? 우리만 챙기면 되지. 우리가 국민연금 다 타먹으면 되지. 우리가 여기 철저하게 환경 파괴하면서 골프 치고 공장 세우면 됐지. 뭘 미래 세대를 갖다 걱정을 해? 이랬었어,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는 person, 사람, interpersonal, 사람 간, intergenerational, 세대 간 영향이 이제는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보세요. Future Generation 나오죠. 여기 잠깐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는 자기 스스로 말을 할수 있어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발언권이 있습니까? 현재 세대가 그들을 대변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읽었으니까 아 이제 요건 찾아냈을 거야. 세대 간극. 세대의 경계. 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런 거 지금 집어, 이런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정치 얘기 없어요. 문화가 이거, 특히 요거는 지금 생각할, 지금, 이거는 지금 전혀 하나도 생각할 게 없어. 이거 쓰면 안 돼. 이걸 잡아냈어야 지금. 요건 잘 잡아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왜 요거냐는 거야, 왜? 왜 요게 답이냐, 요게. 왜 요게? Geography. 지리적. 지리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근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지리적에 해당하는 근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 지리적이 나오는 거지. 요거죠, 요거. 요기죠, 여기.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아, 정말 이게. 글을 참잘 썼네. 좋은 글이네. 유스터. 과거, 그리고 현재. 이야. 보세요. 과거 시제잖아. 환경 문제가 규모 면에서 더 작았을 때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네이션 스테이트가. 일국이야, 일국. 하나의 국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미국. 이것이, 아, 여기 폴리티컬 나오니까 폴리티컬 골랐나 보구만. 아, 아이고. 이거 엄청 많이 틀렸겠네. 엄청 많이 틀렸을 거야, 이거. 그런 환경상의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으로서 충분했다는 거야. sufficient. 그러니까 일국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근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뭐 우리나라만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구 온난화 문제가 우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보세요. 딱 현재 시제. 그것이 여전히 참인가? 참인가라고 물어본 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겠지. 그다음 여기 볼까요? 두 번째 연두색 볼까요?
가난이랄지 기후변화랄지 오존 어떤 고갈이랄지 생태 그 종다양성의 어떤 상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동명사주어네요. 요구한다. International corporations, cooperation. 국제적인 어떤 협동을 갖다가 요구한다. 일국만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반도의 오염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리적 경계를 갖다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리적 차원에서 딱 어떤 자기 영토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넘어선다는 얘기지. 이야, 이거 문제 정말 잘 됐다. 평상시 이런 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그걸 단순하게 한국말로 기계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이 표현을 왜 쓰는 걸까를 갖다가 고민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풀어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길게 설명할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걸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안 돼 안 돼 넘어가야 돼. 봐 이거 또 나왔어. 또 언어 얘기야. 또 언어 얘기야.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언어를 좋아해 우리 선생님. 이거 문법 문제죠? 그죠? 뭐야 빈칸을 가장한 문법 문제잖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웠어요. 이렇게 세 개에 맞추는 거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other를 쓸 수가 없죠. 내가 평상시 other, another 얘기하면서 뭐 the other, 그 다음에 others, the other 설명하면서 꼭 얘기합니다. other는 형용사다.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 뒤에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 심지어 the other조차도 명사가 없어 보이는 the other조차도 명사가 생략된 거다. 그러니까 other가 단독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돼. 3, 4, 5, others, other 복수명사를 줄이에 others가 무조건 와야 돼. 그 다음에 이거 B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냐 관계대명사 what이냐 이거는 후주절이냐 what절이냐 이건 선행사가 있고 what절은 선행사가 없잖아요. 선행사 있느냐 없느냐만 갖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뒤에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는 차후 문제고 그 다음에 후주 다음에 반응이 명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얼리들은 긍정, 리들은 부정인데 여기만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오와 노우잖아. 오와 노우. 이거는 이게 항상 짝꿍 아니야. 리들 오와 노우가. 예전에 저한테 이거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리들 오와 노우에 대해서. 그냥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리들 오와 노우. 노라고만 얘기하고 싶은데 노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사람이 단정적이니까 리들 오와 노. 물론 그냥 리들 오와 노 자리에 리들 써도 되는데 리들 쓰면은 완전 부정이 안 돼버리잖아. 리들 오와 노가 되게 뭐랄까 양다리 전법인 거죠. 부정하니까 리들이 와줘야겠지. 아, 뒤에 또 있다니까 여러분. 아 뒤에 또 있어요. 그 순서 문제인가? 18번? 언어 얘기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제가. 나 정말 미치겠네. 계속 언어 문제야. 갑니다. A번부터. 비록 이 모든 세포들은 물의 움직임과 진동을 센스할 수 있지만 봐봐 나 세포예요 저 세포 물이 움직이는군 물이 떨리는군 하지만 어느 놈 하나도 리치 아웃 바깥으로 손을 뻗어서 세포에게 손이 어디 있습니까 손을 뻗는다는 얘기는 뭐 관심을 보인다 아니면 말을 걸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소리를 갖고서 야 소리를 갖고서 딴 세포들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갖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없다는 거죠. 아들스. 이제 B로 가볼까요? 알려져 있는 화석. 알려져 있지 않은 화석은 우리가 모르지. 그죠? 이 시기에서 나온 어떠한 화석도 레스프랄지. 레스프라는 게 유출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친 소리 뒤에 나와 있는 지금 그 other sound 아더 사운드 메이킹 스트럭처라는 어떤 그 표현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원래 래스프란 단어가 원래는 사전 찾아보면은 거친 소리거든요. 뭐 긁는 소리인데 여기서는 지금 뒤에 오아가 있는 걸로 보고 뒤에 스트럭처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어떤 소리를 내는 어떤 그 부위 아니면은 뭐 장기, 기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하석도 아니면 이렇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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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렇게 보면 안 되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다시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레스프나 아더 아닌데 안 돼, 안 돼. 여기서 레스프는 기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스프나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시 레스프나 이렇게 봅시다.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 구조를 왜냐면 이게 어니까요. 스트럭처니까. 그죠? 스트럭처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 이게. 아, 좋아요. 계속 B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팔레언톨로지스트가 이제 고생물학자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 고생물학자들인데, 문장 구조 보세요. 뒤에 명사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소트가 있죠? 그 고생물학자들의 충고를 내가 쫓았죠. 좀 주세요. 충고 좀 주세요. 했겠죠. 지금 선행사가 있죠. 그러니까 후주가 돼야겠네. 근데 그 고생물학자들 전부가 뭐라고 말을 했냐? They knew. 들어본 바 없습니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Sound making structures from animals. 동물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스트럭처의 물리적인 증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언제까지? 최초의 크리켓, 여기 다운피 표시 안 되어 있네. 크리켓 다음에 하이픈 다음에 라이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니까 뒤로 뺀 거거든요. 여기 오탈자 찾아냈습니다. 언제까지? 최초의 크리켓 하이픈 뛰고 뛰어야 돼. And 매미가 시카다죠? 시카다 like insect evolved. 최초의 그 귀뚜라미와 유사한 매미와 유사한 그런 벌레들이 진화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그 귀뚜라미하고 매미가 있기 전에 그 동물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고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원문 한번 볼게요. 원문. 아이고. 지웁시다. 지울게요. 깨끗하게 지웠죠? 왜안 되지? 보이시죠? 보세요. 여기 지금.
띄어쓰기. 크리켓하고 엔드가 하나의 하이픈으로 연결된 합성어가 아니라 크리켓, 라이크, 시카다, 라이크. 이게 전부 다 인섹츠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탈자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출제하시는 분께서 이런 거를 좀 실수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띄어쓰기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 화석 기록이라는 게 불완전하죠. 우리가 과거에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내는 동물이 화석을 안 남길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 화석을 발견하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화석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그죠? 그 일부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스트럭처들이 돌에다가 흔적을 갖다가 거의 남기지 않았거나 전혀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죠? imperfectly하게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유보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게 어차피 이제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아유 16번은 선택지만 읽어봐도 대충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프랑스 얘기네. 그죠?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이제 요리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 그죠? 이건 프랑스가 없네. 선택지 1번은 외식이 막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어떤 정보만 얘기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6번은 시간이 없어. 너무 지금 강의를 오래 하고 있어 지금. 지쳤어 이제. 아니 나는 지금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한 4, 50분이면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을 넘어서고 있네. 제가 말이 좀 많아요. 아, 계속 말이 많아야 된다고요? 난 힘든데? 지치는데 어떡하자는 겁니까? 17번. 가끔 이제 뭐야 그 동해안은 아닌데 좀 서해안 가보면은 좀 뻘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모래사장에 쓰레기도 좀 많은 것 같고 가끔 영종도나 이런 데 가보면 그리고 소주병이 깨졌어. 맥주병이 깨졌는데 또 그야 그 파도에 달아져가지고 되게 맨들맨들해가지고 이쁠 때가 있어요. 갑자기 17번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때 막 욕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 지나다니는 맨발로 걸어다니는 곳에 이런 거 막 마시고 그냥 함부로 버리는 인간들 다 죽어라. 다 찔려 죽어라. 혼자 막 악담을 퍼부었었는데 글래스 비치라는 게 있나 보네요. 그죠? 이것도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한국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맞추면 되는 것 같았어요. 설마 글래스 비치를 의도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1906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1967년이죠? 여기 단번에 보이잖아요. Made it illegal. 그죠? 사람들이 남김없이 뭐 치웠겠어요. 남김없이. 뭔가 남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거대한 유리 조각들이 그랜드 비치를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 관광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죠. 금속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버려진 어떤 금속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쓰레기들을 위해서 재활용 노력이 있었겠죠. 그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After this, 그 이후에 there were many cleanup efforts.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그죠? 많은 그 노력이 있었고 금속.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he metal. 그 금속이라기보다는 the metal waste라고 보는 게 좋아요. The metal. 그러니까 end가 도대체 뭐랑 뭐를 연결하는 end냐? 그죠? The other non
biodegradable waste. 금속 폐기물과 기타 썩지 않는 그런 어떤 웨이스트를 리사이클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해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여기 폐기물까지 금속 폐기물 이렇게 연결시켜줬잖아요. 그죠? 출제자분께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18번인데 아 제가 얘기했었죠? 또 그 언어 그 언어와 관련된 동물의 언어와 관련된 글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수능 같은 문제랑 다르게 맨 뒷단락을 줬다라는 게 되게 특이하고 이 맨 뒷단락을 줬다라는 것도 아주 결정적인 그죠?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하면 ABC 순서를 맞출 때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주어진 문장을 잘 못 읽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 한번 맞춰볼까? 이것을 보고서 그 새들은 그거 주변의 새들은 그 시그널을 갖다가 픽업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일단 대표적인 어떤 시그널을 준 새일 거 아니야. 시그널을 준 새가 어딨지 여기? C도 아니고. 아 C는 분명히 아니네. 그죠? 그러면 C는 분명히 아니니까 얘는 무조건 제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런 거 잡아내고 그 다음 주어진 문장 말고 요거 보이나요? 그것은 거의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와 유사합니다. 그것은 이런 거와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는 얘기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랑 연결되지 않나요? 유일한 차이는 다만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C 다음에 A로 간다라는 게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와 이거의 싸움이었는데 3번과 4번의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 마리의 새가 나오죠. 한 마리의 새가 뭘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딱 요거 되면서 답 4번 이거 제가 구했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뭐. 이건 나중에. 아니야 읽어드릴까요? 알았어요. 자 동물들은 소리보다는 약간 비주얼 디스플레이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의도된다. 근데 의도되는데 벌이 나보라고 하진 않죠. 그죠? 새가 나보라고 하지 않죠. 오직 지들 종을 위해서만. 이런 것들로는 뭐가 있냐면, 메이팅 리추얼이 있겠죠. 막, 새 같은 경우는 뭐, 막 날개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만약에 공작새가 막 저한테 막 이런다고 한다면, 저한테. 나한테 반했나? 내가 막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그러면 안 되죠. 지들끼리만 그래야지. 그리고, 그룹한테 말을 하는 거죠. 언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혹시 대자를 보신 적 있나요? 주목하신 적 있나요? 어떤 새가 이륙을 할 때, 그죠? 그들이 종종 전부 다 함께 떠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냐고. 아주 쫙 날아간단 말이야. 한 번 확 날아가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런 걸까에 대해서 그 답을 갖다가 찾는 어떤 글이었겠죠. 그게 바로 A로 이어지겠습니까? 유일한 차이는? 뭐야 갑자기 유일한 차이가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C가 좋죠. 갑자기 막 날아오르는 거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야 렛츠고! 라고 말을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일어나는 바이고 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바에 대한 설명이 이제 AB인 거죠. ABC, AB 그 다음에 여기인 거죠. 됐어요. 더 안 할 거예요. 더 안 할 거라고요. 19번은 빈칸 완성 문제인데 길이가 조금 짧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좀 쉬워요. 의외로 아니 그러니까 글 내용이 너무 쉬워요. 글 내용이 뻔히 나오는 얘기거든.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떤 문화에서는 이렇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얘가 딱 나오고 나서 여기 얘만 딱 읽어봐도 일부 문화에서는 이렇고 또 일부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이거죠 이거 그냥 문화와 약간 유사한 게 circumstances 그 다음에 문화랑 되게 유사한 게 shared understanding이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어떤 혼자 어떤 한 사람이 혼자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도우즈 인발브드란 말은 관련된 사람들 이런 뜻이고요 무슨 권리와 책임 얘기가 왜 나오고 능력 얘기가 왜 나오고 통제가 왜 나오며 법 얘기가 왜 나옵니까 법의 어떤 실효성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얘만 읽어봐도 이게 이건데 그죠? 19번은 너무 선택지는 정말 기깔나게 잘 냈는데 문제가 좀 쉬웠다. 그 다음 20번. 이거 참 재밌죠. 20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예전에 제가 뭐 타자 같은 거쓸 때보다 손으로 쓸 때보다 타자로 쓸때좀 뭔가 공부가 안 되는 느낌? 확실히 뭔가 필기할 때는 이렇게 손을 써야 돼요. 그죠? 이 글은 되게 정말 좋은 글인 것 같아서 답을 떠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글인 것 같아서. 프린스턴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대절을 알아냈다. 강의를 갖다, 렉처 노츠를, 그죠? 강의를 이렇게 필기하는 걸 갖다가 손으로 글쓰기 하는 거예요. rather than ing, 뭐뭐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갖다가 type out 하기보다는. 아무튼, 손필기를 했었던 학생들이, 정보를 갖다가 더 많이 precisely 하게 retain,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도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빨리 치는 게 아니라, 필기를 하다 보면은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억하는 게 많았다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많았다는 거죠. 키보드 트랜스크립션. 빠른 키보드로 옮겨 적는 것은 뭐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를 갖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쓰면서 어때요? 비판적으로 막 헤아려 볼거 아니야. 그죠? The slower process of handwriting. 이렇게 손글씨의 더 느린 과정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캡처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손글씨로 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다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캡처될 거다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이건 인정해야겠지. 이 벌버팀이라는 단어 반드시 알아두세요. 글자 그대로.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노력을 갖다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의 어떤 본질을 갖다 캡처하기 위해서. 이거 봐봐. 쓰면서 핵심을 잡아내려고 막 노력을 머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문제 1번에 대한 제 숙제랑 유사하네. 문제 1번에 대한 숙제 기억하시나요? 대열 바이 ING? 전부 다 ING죠. 정보를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기억에 맡기는 거죠. commit A to B. 정보를 갖다가 더 효과적으로 more effectively 메모리에다가 맡기는 거죠. slowing down, 늦춰진다라는 것이 정말 느리다, 멍청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뭘 의미한다?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갖다가 absorb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디테일, 패턴, 관계 이런 것들은 기록하는데, 리지스터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쓰다 보면은 입력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뉘앙스, 새로운 정보가 놓쳐질 수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러쉬 패스트, 서둘러 그냥 옆으로 지나가 버릴 때는 아우 너무 좋아요. 선택지 1번.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산만하게, 뭡니까? 산만하게.
상상력의 전체 과정을 가속화 뭡니까? Assign A to B. 어우 참 선택지 너무 잘 냈어요.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갖다가 다양한 임무들에 부여 뭡니까? 이건 멀티태스킹이죠. 인원데이트라는 거는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너무 포화 상태로 만드는 거지. 한번 정확하게 한국말로 뭐죠? 인원데이트가? 그러니까 그죠? 플러드의 동의어죠. 감당 못할 정도로 막 주는 거죠. 그죠? 여기 뒤에 위드란 전치사가 나와요. 밤바드 A with B. B를 갖고서 A를 폭격하다. 플러드 A with B. 팩 A with B. B로서 A를 채우다. B로서 막 A를 갖다가 범람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그런 계열의 단어란 말이야. 쇄도하다. 쇄도시키다. 기억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인원데이트란 단어, 인원데이트 A with B 이거 알아두시고요. Assign A to B 알아두시고요. Speed up, Accelerate 알아두시고요. Distract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지 국어 30분만 강의하려던 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여러분들에게 국회지 국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분은 좋네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